솔직히 이 파트는 길게 하고 싶어도 키한테 길게 할 얘기가 없어. 길게 할 얘기. 어제 중2 수업을 했는데 중2도 이 파트가 나오긴 나오거든. 에너지 전환 먹고 어제 딱 16분인가 걸려서 끝났어요. 되게 짧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 중2랑 여러분 달라야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과 보존 양성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개념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에 대해서 생명체의 그 생태계의 구성과 그다음에 그 생명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배웠어요. 생체 피라미드라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나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좀 물리 파트와 좀 많이 연계가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거의 그런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다 얘기들이 여러분이 약간 뭐라고 산업에서 좀 들을만한 이야기들, 뭐 공장을 돌 때 들어간 연료라든가 뭐 열 효율, 뭐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강의는 6강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3-4강 정도 분량밖에 안 돼. 금방금방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잡설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든 좀 강의 시간을 늘려보려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에너지라는 게 뭐냐,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자, 우린 뭘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가 뭐야? 굳게 입을 다무신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뭐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고, 에너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는 뭔가요? 일을 하지. 예, 그래요. 참 사전적이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막 타고 가요. 타고 왔는데, 아,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되지. 조수석에 타서 이제 가고 있었어. 조수석도 좀 위험한데. 아무튼 가족여행을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네. 차가 움직여 안 움직여? 차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 기름이 떨어진 방향 안 움직이겠지. 왜 안 움직일까? 연료가 떨어졌으니까. 연료가 있어야 뭘 하는데 움직일 수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면 막 공부하는데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싫어요? 막 머릿속에서 막 뭐가 떠다니? 치킨이 떠다니고 피자가 떠다니고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 치킨 피자 별로 안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또 수업에 집중 못하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해야지. 야, 그러니까 에너지, 내가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겠어,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잖아, 배가 고프면. 그쵸?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으냐, 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어차피 한번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 내 에너지는 줄어들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이 물체는 그만큼 뭐가 증가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지.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칠판 지우개를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 그럼 나는 지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칠판 있을 때는 칠판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데 내가 칠판 끌어올려서 놔버리면 어떻게 돼? 톡 하고 떨어지죠. 왜 떨어져? 얘는 에너지를 얻었거든. 뭐만큼?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를 얻었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칠판 쪽으로 에너지가 지금 이동을 한 거잖아. 뭘 함으로써? 일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아셔야 돼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일과 같다. 에너지를 준다라는 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나 일이나 둘다 단위를 뭘 써?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 다뭐 씁니까? 줄 쓰잖아, 줄.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건두 값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즉, 그게 뭐야?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 총량은 어떻게 된다? 항상 보존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느냐?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종류. 자,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에너지의 종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의 익숙한, 뭐 있습니까? 익숙해져야 하는. 여기 책에서도 배웠던. 좀더 힌트를 주자면, 앞권, 1권에서 배웠던. 2단원에서 나왔던 2단원. 그렇지. 운동 에너지와 톡. 위치 에너지.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뭘로 구별을 한다? 자,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구별을 하자고.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어떤 물체가 가지는 특정 위치에서 가지는 특정 위치에서 가지는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뭐 하는 물체?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에너지는 어떤 거 있어?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빛에너지 있죠, 빛에너지. 빛에너지. 뭐에 의해서?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기파의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태양의 이빛 에너지가 있죠. 또 어떤 에너지 있나요? 에너지 뭐 있어요? 소리 에너지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 자, 음파나.
초음파. 얘들이 어디를 거쳐가면서 매질을 거쳐가면서 얘는 이동이 가는 건데 매질을 진동을 시키잖아. 이렇게 초음파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소리의 에너지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몸 내부에 들어있는 뭐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예요? 자,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화학 반응에 의해 어떤 물질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이 화학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다가 이 물질은 분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반응에 의해서 방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열 에너지가 있죠.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온도 열 열도 이제 에너지잖아요. 이런 게 있고 또 안에 뭐가 있냐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의 이동? 전하의 전하의 이동에 의해.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이 전하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에너지들이 있고 또 핵 에너지. 핵 에너지가 있죠. 뭐에 의해? 핵 융합이나 핵 융합이나 혹은 핵 분열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지. 지구는 멈춰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는 멈춰 있어, 움직이고 있어. 왜 움직입니까, 지구는? 왜 움직이는 걸까? 에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없다면, 지구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힘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서 지구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에너지들에 의해서 이 우주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이 우주는 가만히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기본 힘. 뭐 중력이라던가 아니면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본 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힘을 부여를 해주고 물체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로 움직여 다니더라 라는 거. 움직여 다니더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라는 거지.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너지 전환. 자,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의 관계. 여러분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자, 선풍기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전환이 되는 걸까? 선풍기는 열심히 돌아서 바람을 일으키죠. 선풍기는 일단 그 에너지는 뭘로부터 출발을 해? 선풍기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돌아가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코드 꼽아서. 즉 뭐?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는 거야? 움직이게 하잖아.
운동을 시키죠. 그럼 뭐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 알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식물의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은 식물의 광합성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전하게 되는 걸까요? 식물의 광합성. 식물은 뭘 이용해서? 그렇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죠. 빛 에너지를 가져다가 뭘로 전환시킵니까? 뭘로 전환시켜요? 그렇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 또 그다음에 뭐 라디오. 라디오는 뭐를? 전기 에너지를 뭘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 주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소 반응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연소. 여기 물질이 타게 되면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돼? 열과 빛 에너지로 여기 전환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어떤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뭐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핵 분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핵분열에 의해서 고온의 열이 발생을 해요. 핵분열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이걸 가지고 터빈이라는 걸 돌려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이 터빈이 돌아가면 뭐야? 이제 운동에너지를 전환이 되죠.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뭐가?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핵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 나이 너무 많이 피곤한 거 봐요. 여러분 영상 돌려보고 있으면 왠지 이번 거에 난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 그 이번에 컬링 컬링 할 때 컬링 유행어 뭐야? 영미야지. 영미야, 영미야. 어? 우리 영상 나연아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전국 스타 되겠어. 근데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인기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누군가 한 번씩 들었겠지 뭐. 다 나중에 궁금한 거야. 나 이게 누구예요? 졸지 말라고. 졸지 마요. 자, 이렇게 되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들어 한 거 있나? 만들어 한 거잖아요. 뭐 빠진 거. 다 한 번씩 뭐 들어온 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에너지가 뭐 되더라? 전환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에너지는 계속 뭐 한다? 전환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자, 에너지의 총량은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전환은 되지만 에너지의 총량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좋아. 그래,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고,
공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 공 같은 거를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공을 이렇게 밑으로 똥 하고 떨어뜨립니다. 똥 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통 하고 떨어지면 끝나요? 어떻게 돼? 튀어 오르지? 어디까지 튀어 올라? 처음 높이 그대로 올라오겠지. 왜?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원래 위치까지 올라와, 안 올라와? 죽었다 깨어나도 원래 위치는 올라올 수 없어요. 절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통하고 튀어 올라오면. 처음은 낮은 위치까지 올라오겠지.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 통 떨어진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쬐끔 이렇게 올라와. 통 떨어져. 조금 올라와서 통, 통, 떼구르르. 그러다 멈추죠. 그러다가 뭐 합니까? 공을 떨어뜨리면, 공을 떨어뜨리면 쭉 가다가 어떻게 돼? 멈춰. 뭐 합니까? 정지하게 된다라는 거. 떼구르르 불어서 정지합니다. 뭐야, 그럼 에너지 전환 안 돼, 보존 안 되잖아. 보존 된다며. 왜 보존이 안 되죠? 에너지 보존 된다며. 근데 보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에너지가 보존이 됐으면, 통 튀겼으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면서, 내려가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 있잖아. 그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통통통통 하다가 점점 낮아지더니 정지해버려?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 안 배운 게 아니잖아,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다 배웠던 거잖아. 어이, 얼마 전 중2 어떻게 생각해? 장난해? 너야 책 펴준다, 너. 어? 책 펴준다. 1과 1을 배웠잖아. 거기 뒤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나오잖아. 아, 또 저렇게 또, 저렇게 또 나를 매깁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어이, 언니. 뭐야. 어이, 언니. 자꾸 천상계 갔다 오지 말고. 현실에 좀 있어봐. 천상계 그만 가고. 왜 그래? 여기 이제 통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해요? 충격에 의한 마찰이 생기죠.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공기 중에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공기의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뭘로 전환이 되는 거야?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마찰. 여기도 마찰. 그러다가 떼구르르 굴러서 이제 정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은 확실히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전환되니 에너지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쓸 수 없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이 다른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어버리죠. 즉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에너지의 손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맨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아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럼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손실이 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손실이 되니까 이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본인은 보존이 됩니다. 보존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손실의 에너지는 대부분 뭘로? 대부분은 뭘로? 열 에너지가 됩니다. 열 에너지를 전환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 스마트폰. 완충을 시켰어. 100% 충전을 시켰어. 자, 그러면 내가 충전시켰으니까 뭐가 지금 전기에너지를 지금 충전시켜 놓은 거잖아. 그럼 100% 전기에너지는 모두 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만 쓰이나요? 응? 자, 얘를 사용을 해.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다가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불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잖아. 뭐 빛 에너지나 뭐 이렇게 빛 에너지나 뭐 다른 걸로 쫙쫙 전환해줄까. 근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가운데 뭐가 발생해? 스마트폰 가만 쥐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따뜻하죠. 왜 따뜻해? 왜 따뜻해요? 스마트폰은 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왜 따뜻한 거야? 순수하게 전기에너지 모두 비대에너지로 바뀌었다면 좀 차가워야지. 한겹인데 따뜻하잖아. 왜 그래? 뭐가 발생하니까? 발열이 발생한다 라는 거지. 발열이 생긴다. 이거는 뭐야? 열에너지. 나는 이 열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어. 뭐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손난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손난로 아니잖아.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 내가 안 쓴 에너지야. 손실된 에너지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런 열 에너지, 우리 뭐라 그래? 쓸쓸한 에너지. 폐열이라고 하죠. 폐열이라는 게 생겨나더라. 그래서 이 폐열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라는 걸 이제 우리는 뭘로? 에너지 효율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야. 에너지가 전환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를 쓰는데 근데 뭐든 모든 에너지는 전환은 되지만 총량이 변하지 않지만 쓸 수 없는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 에너지를 보호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따져보겠냐면 에너지의 효율을 따져보게 되는 거지. 에너지의 효율을 따져보게 되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효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해야지 효율을 따져.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폐열이 덜 발생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큼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뭐든 전자제품들을 뭐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뒤에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